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사건으로 앞으로 경찰의 대응 방안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현장 투입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미국 대학에서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뒤 올해 주요 명문대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진학률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FDA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며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여성이 파크웨이에서 사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타고 있던 9세 남아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16번이나 거론하며 자신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 나가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젯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 그들 이야기를 써내려갈 모두를 대표해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한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주의, 분열을 일으키는 싸움에서 새로이 나아갈 길을 만들 소중한 잠깐의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정이 어느 한 당이나 파벌의 일원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을 건넨 혐의 등 3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작가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평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알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면서 가자지구 유혈 사태에 대해 끔찍하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의자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 통로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를 찾아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범죄에 딸을 잃은 가족들을 만나고 대통령 재임 시절 세운 국경 장벽을 부각하는 등 정책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경합주 순회 유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남부의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인 코치스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주제로 열린 이날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리스는 최악의 부통령이라며 해리스는 국경 차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차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이렇게 구멍난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세운 국경 장벽을 따라 걸으며 강경한 국경,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자신이 불법 이민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수락 연설에 실시간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는 수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카멀라가 미국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모습을 보라라거나 해리스 후보가 고맙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빨리 한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왜 해리스 후보는 자신이 불평하는 일들에 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나라며 당장 가서 자신이 불평하는 일에 관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공세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사건으로 앞으로 경찰의 대응 방안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뉴저지 주 검찰총장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현장 투입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 검찰총장이 어제 경찰 대응에 대한 새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은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협상팀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주 만에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출동한 사건 현장에서의 대치 상황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흉기 등으로 무장한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사망 등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 위기대응팀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경찰특공대에 준하는 전술팀이 배치돼야 하며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빅토리아 이씨 사건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AAPI 엠버리드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도 지침은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관리와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학에서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뒤 올해 주요 명문대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진학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MIT가 어제 발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47%로 작년에 40%와 비교해 7%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미국인 학생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은 작년에 15%에서 올해 5%로 급감했고 히스패닉, 라틴계도 작년 16%에서 올해 11%로 줄었습니다. 백인 학생의 비율은 작년 38%에서 올해 3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외 국적을 지닌 유학생의 비율은 작년 10%에서 올해 11%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판결 이후 신입생의 인종 통계를 공개한 메이저 대학은 MIT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와이 원주민을 포함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학생 비율의 기준선이 최근 몇 년간 25%였던 것에 비해 올해 이들의 비율이 약 16%로 떨어진 것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셀리 콤블루스 MIT 총장은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MIT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것과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인종, 민족적 다양성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KP2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됐는데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며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FDA는 오늘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하위 변이 중 하나인 KP2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최신 백신에 대한 출시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도 최신 백신은 며칠 내로 접종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FDA는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하위 변종인 오미크론 변이에서 파생된 KP2 변이는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유행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KP3와 KP3.1.1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DA는 KP3를 타깃으로 한 백신이 아니지만 KP2는 KP3와 같은 계통 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KP2와 KP3는 플러트라는 별명이 붙은 면역 회피 스파이크 돌연 변이를 특징으로 한다며 KP2와 KP3는 돌연 변이가 일어난 지점이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DC는 이전 백신은 더 이상 유행하지 않은 하위 변이인 XBB.1.5를 타깃으로 뒀다면서 따라서 최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겟스터프 빌트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뉴욕시 전역에 주택 유닛 50만 곳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해 노동계급 친화적인 주택 건설 정책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1968년 이래 시 전역의 렌트 공실률이 1.4%로 최저치라며 새로운 주택 유닛 및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장 실은 어제 인권위원회와 협업해 부동산 매니지먼트사 파크체스터 보증 매니지먼트가 렌트 보조 프로그램 바우처 사용 테넌트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테넌트를 위한 유닛 850곳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매니지먼트가 수년에 걸쳐 6천 곳 이상의 렌트를 거절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정부 지원을 받는 테넌트들을 거부하는 소득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바우처 소지 지원자들에게 연봉 최소 6만 2천 달러를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당시 지원자 중 한 여성이 소득 요건서 탈락하자 매니지먼트사를 고소했습니다. 시장실은 또한 유닛 신설 목표를 위해 시장실 산하에 시 주택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검토해 주거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현재 2,300곳의 부지를 포함해 14,700곳입니다. 대상지에는 공공도서관, 주차장, 차고, 공원, 경찰서 부지 등이 총 망라됩니다. 시 정부 소유물을 검토하는 것이 사유물을 조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용도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정부 소유일 경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여성이 뉴욕 롱아일랜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타고 있던 9세 남아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6일 새벽 롱아일랜드 서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추돌 사고를 내 자신의 9세 아들을 사망하게 한 32세 여성 캐리 베드릭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새벽 2시 30분경 서든 파크웨이를 역주행하다 42번 진출입로 인근에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 3대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그녀의 9살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두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차량에서는 부상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여성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도로를 역주행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 진입하기 전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도 역주행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여성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뉴저지주 동물원에서 한 여성이 호랑이 우리에 다가가 호랑이를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브리지턴의 코엔직 동물원에서 한 여성이 외부 울타리를 뛰어넘어 호랑이 우리로 달려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철제 우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호랑이를 유인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 안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는 자세히 다가와 여성을 살펴보더니 앞발을 휘두르며 여성의 손을 낚아채려 했고 여성은 급히 손을 빼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지난 후 이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울타리를 뛰어넘어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리지턴 경찰은 동물원의 신고를 받고 소셜미디어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 여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해당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브리지턴 씨는 동물, 직원 및 관람객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방문객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랑이는 지난 2016년에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코엔직 동물원에 기증됐으며 몸무게만 294kg에 육박하는 벵골 호랑이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어제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수많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증폭될까봐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중국발 스파이와 지식재산권 탈취, 외국의 선거 개입 등에 경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이 국장은 FBI가 대선 캠프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수사 범위로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선거 체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됐으며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FBI가 주별, 지역별 사법 당국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와 지식 재산권을 겨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학계와도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과학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다음 세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 공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박아형 UCLA 교수가 탄소경제와 클린에너지에 대해 나노바이오, 융합 분야 석학인 이평세 하버드 의대 교수가 혁신을 통해 질병을 정복하는 변혁적인 의학에 대해 각각 강연합니다. 로봇공학 분야 석학인 데니스 홍 UCLA 교수와 이진형 스탠퍼드대 신경학 생명공학과 교수, 양자컴퓨팅 분야의 최준희 스탠퍼드대 교수, 전기화학 촉매 분야의 김도형 펜실베니아 교수 등도 참석했습니다. 기업가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눈을 창업한 정세주 대표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층의 자살률은 남성의 경우 1999년 10만 명당 3.76명에서 2021년 6.49명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1999년 10만 명당 1.65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125% 증가했습니다. 한인의 경우 15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은 10만 명당 8.44명이었고 20세부터 24세까지 젊은 층 성인은 10만 명당 15.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각각 9.17명, 14.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의 경우 청소년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았지만 젊은 층 성인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5대 아시안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아시안 인종은 베트남계로 각각 청소년 10.57명, 젊은 층 성인 17.6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남쪽의 작은 마을 센터퀸에서 5살의 어린 소년이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발사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센터퀸 경찰은 당시 아이의 부모와 어린 형제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총격이 일어났을 때 그 방의 아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등의 의심 징후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아이가 총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